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김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진짜 많은 롤앤라이트 게임들 중에서 저 김찰스가 딱 다섯 개만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소개에 앞서서 제가 일단 롤앤라이트라는 장르,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롤앤라이트의 롤은 주사위를 던지다, 그 다음에 라이트는 쓰다, 그러니까 즉 주사위를 굴리고 나서 쓰는 장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롤앤라이트라는 장르가 2017년도? 18년도? 이때부터 지금까지 작가들이 엄청 많이 게임에 접목하는 장르 중에 한 개예요. 이것도 약간의 유행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메커니즘 자체가 요새 따졌을 때 엄청 매력적이라서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전의 시기에는 이런 류의 게임이 없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 장르의 게임이 인기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었어요. 롤앤라이트 매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종이, 주사위, 펜만 있어도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개의 게임들만 제외하고는 박스 사이즈가 작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작 단가도 낮아지고, 그러면 일단 소비자가도 낮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살 수가 있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매력입니다. 그리고 주사위의 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 즉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전략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스코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운 요소가 엄청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작들이 롤앤라이트라는 장르를 입혀서 새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스루 디 에이지스를 롤앤라이트로 만들어진 롤 스루 디 에이지스 총동기라는 게임도 있고요, 버건디의 성도 주사위 게임으로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 게임들이 원작들에 비해서 기능들이 엄청 많이 간소화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재미도 많이 반감됐다는 평을 듣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래 뭐 스루 디 에이지스나 버건디의 성이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일단 이런 주사위 게임들을 먼저 한번 접해보고 그 다음에 이 게임들을 하면 당연히 이해하기도 쉬울 거고, 이 게임들을 해봄으로써 원래 원작들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게임들이 출시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임만 해도 한 14개? 한 15개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해본 게임도 한 20가지? 한 3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나온 게임들은 그보다 훨씬 많겠죠? 그 중에서 저 김찰스가 직접 해본 롤앤라이트 게임들 중에서 이거는 해볼 만하다, 재밌다 라고 하는 게임들 딱 다섯 개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롤앤라이트의 입문이라고 생각되는 게임인 QX입니다. 이 QX는 일단 박스 자체도 엄청 컴팩트하기 때문에 휴대하기 편하며 플레이 타임도 15분 정도로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이 게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보드게임을 영업하기 엄청 좋은 게임입니다. 게임의 구성물은 주사위 6개, 게임 용지가 다예요. 몇 차례마다 주사위를 굴리고 어떤 주사위를 가져갈지 선택하고, 거기 선택했다면 용지에 그 해당하는 숫자를 제거하면서 게임을 진행을 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 해도 이 게임의 룰에 다거든요. 만약에 게임을 하다가 모르더라도 한 게임만 살짝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게임입니다. 다만 깊이가 있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입문용으로 들고 다니시면 좋으며, 플레이 타임은 15분 내외로 짧고 플레이 인원은 2명에서 5명까지 즐길 수 있는 QX였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QX에 이은 미니박스 롤앤라이트 게임인 퀸터입니다. 퀸터의 구성물은 용지 한 묶음, 그 다음에 주사위 3개, 그 다음에 연필 4개가 다예요. 4차례에 주사위 한번 굴리고 주사위 굴린 거에 합을 용지에 적고, 그러면서 게임이 끝났을 때 그 용지에 차 있는 개수 또는 숫자에 따라서 점수를 받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점수를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퀵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게임이지만 솔직히 거의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리고 플레이 타임은 15분 내외로 QX랑 거의 비슷하게 걸리며 플레이 인원은 2명에서 6명까지 되는 퀸터였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포도를 옮기기 위한 길을 그리는 게임인 에비뉴입니다. 이 에비뉴는
로렌라이트 장르의 게임인데 주사위가 없어요. 카드를 드로우, 즉 오픈하고 그리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드로우 앤 라이트가 맞지 싶어요. 라운드마다 성카드가 오픈이 되는데 이 성에 최대한 많이 포도를 연결시켜서 고득점을 얻어야 하는 그런 게임이죠. 제가 이 게임을 아동센터에 고학년 아이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몇 번 해봤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모임에서도 이 게임을 좀 돌려봤었는데 꽤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 한번 드려요. 매턴마다 어떤 길의 카드가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카드가 나오면서 이렇게 막 기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딱 그 카드가 나왔을 때의 짜릿함은 직접 해봐야 알 겁니다. 플레이 인원은 1명에서 10명까지 적혀 있는데 더 많은 인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PPT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형식으로 하면 충분히 인원 제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 타임은 30분 정도 걸리는 게임인 에비뉴였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리플레이성도 뛰어나고 게임성도 좋고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웰컴투입니다. 웰컴투의 구성물에도 주사위가 없어요. 카드 용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드로우 앤 라이트라고 부르는 게 맞을 거예요. 게임의 방법은 그냥 용지 하나씩 받고 카드를 세 더미로 이렇게 나눠진 데에서 카드를 매 라운드마다 세 장을 오픈을 해요. 카드 오픈되는 거랑 건물이랑 보고 내가 내 용지에 어떤 걸 사용할지 적으면서 게임은 진행을 하거든요. 진짜 여기까지만 들었을 땐 별거 없는 게임인 것 같지만 그 건물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게임을 구매하고 나서 한동안 엄청 놀렸어요. 손님들한테도 많이 알려드리고 모임 사람들하고도 심심하면 같이 하자고 했을 정도로 제가 이 게임을 좋아했었어요. 단, 이 게임의 가장 큰 단점은 그 목표 카드가 있는데 목표 카드에 대한 설명이 설명서에 없어요. 진짜 그게 하나만 빼고는 정말 좋은 게임입니다. 플레이 인원은 한 명에서 무제한까지, 즉 용지만 충분하다면 진짜 수백 명도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플레이 타임은 30분 정도 걸리는 웰컴투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은 제가 1인 풀은 잘 안 하는데 이 게임만은 1인 풀로 엄청 돌렸었죠. 바로 간츠숑 클레버입니다. 한글판으로는 영리한 여우라는 게임이에요. 제가 엔진 빌딩 게임을 좋아해요. 근데 이 게임이 그 냄새를 좀 풍겨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뭔가 선택을 했을 때 뭐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또 뭔가 연쇄적으로 뭔가 완성이 되고 이렇게 이거를 했을 때 이게 되고 이거 하면 이거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임이 이 게임이에요. 게임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차례가 됐을 때 주사위 6개를 굴리고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하고 다시 5개를 굴리고 선택하고 4개를 굴리고 선택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플레이어는 그 플레이어가 고르지 않는 3개의 주사위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물론 이 중간에 좀 세부 룰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게 다예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손님도 있고요. 저희 멤버 중에서도 이 게임을 엄청 하자고 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플레이 인원은 1명에서 4명까지 가능하고 플레이 타임은 한 20분 정도 걸리는 간츠숑 클레버였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게임들 말고도 롤앤라이트의 게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있어요. 일단 뭐 캐스토크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번 소개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얘기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일로드 잉크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은 일단 괜찮아요. 게임은 재미가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생말로라는 게임을 얼마 전에 저희가 중고 구매를 해서 저한테 왔는데 아직 해보지를 않아서 요거는 해보고 괜찮다면 나중에 한번 다시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코린트라는 게임도 첫 판에는 재미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전략이 좀 정해지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추천을 안 드렸어요. 그 다음에 모자엑스라는 게임은 아이돌과 하기에 좋은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즉 교육적으로 좋아요. 하지만 이 게임은 나온 지가 좀 오래되어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를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지도 제작자들
역시 엄청 괜찮은 게임인데, 이 게임은 인터랙션이 좀 세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직접적으로 뭔가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카드 장수가 좀 적어서 리플레이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퀸텀이라고 해서 퀸토 다음에 나온 조그만한 사이즈의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은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플라워 밸리는 게임도 재밌고, 생각보다 예뻐요. 근데 일단 플레이 난이도도 조금 높고 그 다음에 플레이 시간도 좀 길어요. 그좀 약간 이것도 게임 룰북이 조금 이해 못하는 게 있어서 반응이 생각보다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뺐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수히 많은 로렌라이트 게임들 중에서 저 김차스가 다섯 개 추천해 드렸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밌는 보드게임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보드게이머 김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